커피의 미래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지지하며 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의 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UCC 코리아에서 라떼아트와 사이폰 커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리스타 황현석입니다. 사이폰 커피는 끓는 물이 사이폰 작용으로 플라스크에서 올라와 커피를 추출하는 브루잉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커피는 부드러운 목넘김, 풍부한 바디감과 함께 깔끔하고 산뜻한 맛을 가지게 됩니다. 챔피언 바리스타라면 자연스럽게 커피와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게 됩니다. 저희가 UCC 코리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개선하고 저희 전문가들이 커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모든 컵의 커피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UCC 코리아는 사업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적 책임감을 가지고 커피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들이 모두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에너지가 UCC를 움직이는 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원재료를 구매하고 낭비를 줄이고 전 세계의 커피 관련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것을 통해 저희는 커피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UCC 코리아는 주로 B2B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참을 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발전하는 요구사항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근간이 되는 것은 추적 가능성입니다. 때문에 저희도 저희 제품의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과 모든 과정이 커피 산업을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사실 덕분에 저희는 지속 가능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커피를 파트너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커피에서만 챔피언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챔피언입니다. 다소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저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UCC 브랜드의 모든 커피는 2030년까지 모두 지속 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저희의 온실가스 배출은 46%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UCC의 모든 사업은 2040년까지 완전히 탄소 중립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여정입니다. UCC 모든 커피, 모든 순간.